서울시장, 대통령 아무나 하면 되나? 지금 모 당에서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영입하자는 우리나라 두 개 당 중에 한 당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쪽에서 들려온 이야기인데 저걸 읽어주는 이유는 내가 공약이 미래에 몇십 년 앞서 있다 이 말. 재밌죠? 중앙일보 옛날에 저게 무상결혼 공약하면 자기 대통령 나와있죠? 중앙일보 사설이야. 그거 보면 올려봐요. 설 연휴가 끝인 그제 가까운 친구가 모친상을 당해 왕복 700km의 고향을 다녀왔다. 왕복 700km면 저 멀리죠, 그죠? 그죠? 그런데 늦은밤 시골 병원의 장례식장에 고향 친구들, 이 사람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장이야. 내 사설을 몇 번 썼어요? 세 번을 썼어. 올려봐. 늦은밤 시골 병원의 장례식장에 고향 친구들이 모처럼 모여 둘러앉았다. 낯익은 반가운 얼굴끼리 짧은 안부를 물은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얼마 전 치른 친구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삽시간의 대화가 달아올랐다. 50대 중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마 우리 사회 대표적 단면이 아닐까 싶어 소개한다. 높여요. 그놈은 사고를 쳐서 일찍 애를 낳았고 그 아들 녀석이 의대를 나와. 그렇지요. 요즘 결혼이 어디 그리 쉽나? 난 아들만 둘이야. 29살, 26살. 걔들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그러죠? 저게 요새는 40살이야. 저런 사람은 호강이야. 아파트 전세값도 1억 3천만 원. 요즘 집 안 해오는 남자한테 오히려 처자가 어디 있어? 올해는 처자가. 아들 한 명 결혼해 적어도 1억 원이야. 그죠? 올해 딸 둘은 금메달, 아들 둘은 진짜 목메달이야. 이거 논설위원장이 쓴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래. 아들만 있는 친구 녀석들은 푸념이 끝없이 늘어졌다. 구석에서 잠자코 있던 딸만 가진 친구 두 녀석이 느닷없이 역성을 냈다. 딸 둘이 있는 사람 괜찮다 하니까 화를 낸 거야. 왜 화를 냈냐? 야 인마, 듣자 듣자 하니까 요즘 사내 자식들도 얼마나 야갔는지 영악한지 알아? 여자가 제 이거 안 올리노? 위로 확장 올려. 여자가 제대로 직장을 다니는지 맞벌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따진다고. 그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인마. 이게 뭡니까? 애들 결혼 문제로 초상집에 동료들이 만난 거지. 논설위원회 친구들이야. 딸 아들만 가진 양쪽 집안의 말씨름은 젊은 세대. 전세값이 오르긴 했지. 그래도 신부측에 전세값 좀 보태달라고 말 안 해. 왜? 1500만 원짜리 예물시계나 민크코트, 명품 가방같이 쓸모없는 혼수를 요구하는 거야. 전세집에 뭉칫돈을 넣은 신랑 집이 배가 아픈 게 아닐까? 올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이래? 우리 때는 반지하 월세방에 시작했는데, 그죠? 내가 대충대충 읽는 거야. 원래 그리고도 해답을 못 찾은 친구들은 신문사에 다니는 필자에게 마지막 분풀이를 했다, 그죠? 논술위원장한테다가 막 분풀이를 하는 거야. 야 인마, 너가 어떻게 하길래 나라가 요 모양이야? 요거지? 설민심이 이런 분위기. 니네 신문은 복지 포퓰리즘 하면 나라 망한다고 쓰더라. 완전 잘못 짚은 거지. 결혼을 못하면 애들을 못 낳고 아무리 무상교육, 보육, 무상급식을 해도 절대 우리나라는 안 망해. 솔직히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상보육, 무상급식보다 무상결혼이 우선이야. 우선 아니냐. 맞죠? 요즘은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겠다던 허경영 후보가 다시 보여. 어? 내가 옛날에 한 말이 맞죠? 30년 전에 내가 주장한 거야. 서울시장, 대통령 아무나 하면 되나?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맞습니다. 지금 모 당에서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영입하자는 우리나라 두 개 당 중에 한 당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대. 거짓말이 아니라 그쪽에서 들려온 이야기인데 모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그래도 100여 명 있는 당에서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해야 우리가 이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
설 민심이 이런 분위기라면 무상결혼을 공약하는 후보가 자기 대통령 영순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이슬람 국가처럼 전셋집을 얻어오는 신랑은 참소한다. 100만 원 이상의 혼수를 요구하는 시부모들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형법을 만들지 모른다. 이 나라에는 그런 형법을 만들었어. 혼수를 요구하면 감옥 가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딸 키운 사람들이 편해졌지. 진짜 통권 정치인이라면 모든 결혼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화끈하게 내걸 것이다. 재혼부정은 걱정 마시라. 이미 정해진 답변이 마련돼 있다. 그죠? 쭉 올려봐요. 쭉 올려봐. 에? 쭉 올려봐요. 이게 다 내한테 좋은 이야기요. 우리 사회의 근대적 결혼 관행은 1967년 초반에 굳어졌다. 당시엔 신혼집과 가정생활 비중이 대략 6대 4. 지금은 어려워졌다. 결혼을 안 하는 아니 못하는 불임의 사회에 미래가 없다. 노사정이나 복지 정세 논쟁보다 비뚤어진 결혼 관행부터 바로잡는 국민적 대타협이 우선이다 싶다. 단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심각하다. 이 소리 무상결혼을 공유하면 자기 대통령. 저게 민심이 맞죠? 호갱여의가 다시 보이는 이유가 사람들이 목돈이 안 생겨. 옛날에는 땅값이 막 올라가고 목돈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결혼은 내가 내 공약을 대통령 돼서 실천할 때 졸지에 예식장이 예약할 곳이 없어. 그럴 때 그래서 하늘궁에 저렇게 넓은 잔디밭이 많아. 결혼식장 여기 다 와. 못하는 사람 다 해줄 테니까. 알았죠? 우리 하늘궁이 강연만 하는 걸로 법인에 등록돼 있지만 강연 말고 결혼식도 하는 걸로 앞으로 할 거야. 저거 해가지고. 알았지? 그 다음에 아 그리운 후보자. 이 사람이 이거보다 먼저 올린 거예요. 야권 단일화가 다른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이다. 한 달째 지휘율이 꽉 막힌 따분한 선거. 이거 지난 대선 때야. 내가 한번 안 나간 적이 있어요. 노무현한테 양보하고 그때입니다. 거기가 거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깨알 같은 공약도 도대체 차별화가 안 된다. 이렇게 허전한 선거 때문에 간절히 그리워지는 분이 계시다. 누구죠? 그 별명도 거룩한 허본자. 바로 허경영 후보다. 그죠? 허본자와 비교하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는 작은 감자로 보인다. 저게요, 나는 대통령을 안 나가고 저 세 사람이 대통령 후보 때야. 저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 나는 대통령도 안 나갔는데 내가 그립다면서. 저 사람들은 허경영에 비하면 작은 감자로 보여. 얼마나 모욕적이요. 그런데다가 어디에 있노? 그분의 발밑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발바닥 밑에 까마득히 못 미친대. 저 얼마나 모독적이야, 그죠? 저거를 신문사 논설위원장이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야. 되게 커죠? 그분은 5년 전 애굽의 시나이산에서 계시를 받은 모세처럼 나타나셨다. 그리고 돌판에 불러생긴 십계명 같은 공약들로 우리 머리를 내리치셨다. 맞죠? 안철수는 국회의원 100명을 자르자고 했다. 박근혜 문제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 잼만 나랬다. 그나마 제대로 반박한 점은 심상정 노회찬이다. 그죠? 올려봐요. 허본자에 비하면, 자, 올려. 허본자에 비하면 비정규직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째째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모든 비정규직의 월급 150만 원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쿠폰을 약속하셨다. 또한 노조 시위는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다. 기업, 또 올려요. 직접세를 간접세로 없앤다는 보너스를 얹어주셨다. 그리고 방문안과 똑같이 필요하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국가예산을 줄이면 다 된다는 센스 있는 해법을 내놓으셨다. 이건 돈이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마치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5천 명을 얻은 예수님의 500여의 기적처럼. 올려봐요. 다른 후보들이 소통과 화합을 말할 때 그분은 해방을 이야기하셨다. 이른바 5대 해방이다. 시험 해방. 학생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맞죠? 네. 시험은 한 과목만 치죠?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잘하는 거 영어면 영어 한 과목만 시험 쳐. 그럼 다른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하면 돼. 수업만 들으면 돼. 알죠? 네. 시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야. 그거 6년간 시험 친 게 대학교가 정해져. 수능 시험은 폐지야. 좋죠? 네. 시험 해방. 둘째, 결혼 해방. 바로 1억 원 준다. 등록금 해방. 반값이 아니라 완전히 공짜다. 군대 해방. 징병제 폐지다. 취업 해방. 청년은 죄다. 처음에 취업이 안 되면 국가 인턴으로 채용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취직을 시켜줘.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또 어디 이쁜 일이야? 투표 시간 연장 논란도 5년 전에 이미 내다보셨다. 그래서 미리 15세까지 선거권을 주시고 국민이 원한다면 무한 투표까지 허용할 기세였다. 투표하고 싶을 때 하라 이거지. 자, 보세요. 그래서 미리 15세까지 선거 주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맞춤형 구원을 약속한 정치인을 본 적이 있는가? 올려보세요. 요게 중요한 게 나와요. 따지고 보면 예능 정치의 저작권도 허본자 소유다. 모든 방송에서 하는 예능 정치 있죠? 그 저작권이 허경영이 소유래. 왜 그러냐? 힐링캠프나 무슨 무슨 콘서트보다 훨씬 먼저 예능 무대에 섰죠. 직접 라인나우 콘서트를 여시고 콜미를 부르셨다. 맞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지고 더 예뻐지고 88만원 세대를 넘어온 국민의 절망을 어루만지는 노래였다. 곧바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쓴 건 너무 당연하다. 그죠? 네. 내가 몇 년간 대학마다 다니면서 1등 전국 음원 차트 휩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원덕을 쓰나 뭐 또 뭐 소녀시대 이런 게 내 밑으로 다 쳐져버렸죠? 다음 네이버 음원 차트 1위. 그것도 한 1년 동안 계속 1위가 이어지면서. 한번 봅시다. 곧바로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듬해 그분은 이듬해 싸이가 라인나우를 발표해 표절 시비를 불렀지만 별 말씀 없었었다. 거의 통큰 양보가 없었다면 오늘의 강남 스타일 신도름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내 라인나우를 가져갔죠? 아 근데 그게 강남 스타일로 바뀌었어. 뭐 어쨌든 강남 스타일이 호갱영이가 시비를 걸었으면 안 나왔겠죠. 이 사설에서 논설위원이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만들면 음악, 정책을 만들면 정책, 뭔 발차기면 발차기, 뭐든지 1등이야. 맞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가감성제에 자신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 아니, 뭐 조금 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재밌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저걸 읽어주는 이유는 내가 공약이 미래에 몇십 년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이야기했죠. 요거 뭐죠? 투표. 요게 하늘에 빚 갚고 내한테 빚 갚고 나라에 빚 갚고 부모 스승한테 빚 갚는 비결이야. 도장만 꽉 찍으면 만사가 해결되죠? 네. 맞죠? 네. 연필만 보면 앞으로 투표 생각해야 돼. 네. 연필만 잡으면 허경영 생각해야 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 허경영 써놓고 도장 거기다 탁 찍는 연습을 좀 해. 이렇게 탁탁. 알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이 쏟아질 거야. 이제 경제만 봐 땅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